매일매일 모든 때 모든 순간마다 신의 존재를 느끼시는 건가요? 매 순간순간은 사실 인간인지라 인간의 욕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 순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어느 순간에는 확실히 아, 신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는 순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그게? 점사를 볼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만 점상에 딱 앉아서 손님을 보는 순간 네. 점이 나올 때 저는 그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아,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경험이 요즘은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촬영 전에도 사실 한 분의 점사를 또 이제 봐주시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못 보았던 모습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고 내 안에 또 다른 나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합니다. 네. 신을 받고 나서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궁금합니다. 신과 어떤 교감을 하고 신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생활적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옥수를 갈고 이제 기도를 올리고 하루를 이제 의탁하는 의미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점사를 보고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그럼 기도를 몇 번 정도 평균 드리는 건가요? 크게는 아침 그리고 밤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드리고 사실은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때도 있고 아직은 애동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무슨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라기보다 일상을 함께 하면서 신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점을 보려고 하는 중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질문이 혹시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신령뿐만 아니라 두 신령을 모시고 계시는 분도 제가 봤고 그런데 우리 송현아 씨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장군님 신명이 되게 강한 편이고 장군님 분들도 이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시가부리 친가 외가부리에서도 이제 다 들어오셔서 대신 할머니 세 분 이렇게 계시고 더 많은 신명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애동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솔직해 보이셔가지고 되게 진실돼 보이고 귀여운 면도 많으시고 매력이 넘치시네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신뢰를 받게 된 계기 들어봤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목표 그리고 무당으로서의 목표를 듣고 싶어요. 사실 인간으로서의 소원은 지금 생각나지가 않고 앞으로 가야 되는 길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의 나도 그렇고 신의 제자로서의 나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목표는 하나예요. 저희 가정이 성부를 보고 내 가정이 성부를 본 만큼 내 신령님 원력을 믿고 가정 성불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나조차도 이랬었는데 우리 신령님 원력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서 성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고 정직하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습니다. 되고 나서 행복 하시죠? 아유 그럼요. 사실 몸은 좀 많이 힘들고 고되고 합니다. 뭐 4시 반에 깨우실 때도 있고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없는 패턴인데 항상 눈을 뜨게 하실 때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아직은 사실 지금 저에게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신기하기만 한 아직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조근조근 말씀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아끼는 막내 동생 보듯이 함께 저 역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늘 건승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송현아 씨 많이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현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인사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